This is your P. 누드로 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확인을 좀 뭐 입고 자면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네? 11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와, 좀 일어나 이제 빨리. 야, 오늘 촬영한다는 거 몰랐어? 2002년에 탄생시킨 최고의 신인 데뷔 8개월 만에 방송 3사 각종 시상식을 휩쓴 그가 게릴라 콘서트에 도전한다. 이제 영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일찍 활동을 정리하는 비. 과연 그는 게릴라 콘서트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오늘 중요한 그 촬영이 있는 날이잖아요. 형 웬일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섭섭하지 정말. 아, 오늘 게릴라 콘서트 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 내가 도와주러 왔지. 어? 아, 오늘 형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비 네가 지금 제일 처음 걸린 거야. 아, 정말요? 그럼 우린 둘 다 처음이다. 나 오늘 처음이야. 너도 처음이지. 어떻게? 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올라가시네. 올라가야지 어떡해. 이렇게 되나? 오우. 오우. 아, 위는 또 춥긴 또 왜 이렇게 추워? 자, 던집니다. 셋. 만의 수도권 중소도시. 과연 비는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부산에 가면요. 네. 변수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저 비한테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면서요. 오늘 이것이. 사실은 오늘이 크리스마스고 내일 모레 또 어머님 제사세요. 원래부터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네. 저 어떻게 데뷔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좀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게 돼서 제가 생전에 계실 때는 많이 뭘 못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뭘 해드릴 수가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는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비가 아니고 지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꼭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뭐 지금도 다니면서 계속 어머님은 보고 싶을 거고 그죠? 저희 가족 반지랑 어머님 반지를 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작은 링이 저희 가족 반지고 큰 게 어머님이에요. 아, 그래서 항상 도와주세요. 오늘도 같이 있으니까. 하, 오늘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는 몇 명 정도를 모을 자신 있어요? 저희 어머님 생일이 원래 11월 달이거든요. 네, 11월. 그래서 11,000명을 하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하루가 한 시간이라는 거. 원래 사람이 120%의 노력을 했을 때 100%가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정해요. 6,000명. 6,000명. 네.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될 수 있을 거야. 야, 너는 내랑 만났잖아. 갔어! 갔쇼! 안녕하세요, 딘데요! 이게 안녕이야, 뭐지? 어? 대학교에서 콘서트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와 맞물려 누구에게나 약속이 있는 날이다. 아침까지 콘서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 과연 이런 조건에서도 안양 시민들은 야외 공연장을 찾아줄 것인가. 자, 정전사장님 들어오시오. 손님들한테 비하지 마주세요. 비하듯이 대학교 게릴라 콘서트 안양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2003년 첫번 시대 보고세요. 너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도와줘 도와줘. 한 명 10명씩 안녕하세요. 저 과학대학교 있죠 알죠. 음악 큐. 바람의 파이터 그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쇼쇼쇼 총파 경파. 몇 시? 콘서트가 첫 단독 콘서트인데 오늘 콘서트 성공을 우리 비 어머님한테 바치고 싶다고. 여러분들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비 눈물 한번 흘리는 거 봅시다. 자, 여기서 팀원급 춤을 잘 출 수 있는 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비. 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 시작 15분. 이것이 비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비 게릴라 콘서트 과학대학교 7시입니다. 아, 사람이 너무 없다. 아, 자, 7시 게릴라 콘서트 합니다. 과학대학교. 야, 여기 다 아파트를 짓는 도중이라 공사하는 아저씨도 없어. 아. 야, 지금 농구 시합이 끝났나 보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7시요. 지금 어디 가봐야 사람 붙여서 갈 데도 없어요. 차 돌려. 7시 온다. 어디 왔어요? 고마워요. 안녕 과학대학. 온대 온대 온대. 과학대학교 통지야. 안녕하세요. 지금 출발. 내 머리 김나지시고. 강현수 씨 실패했던 데 그 여기에요? 중앙공원. 7시 게릴라 콘서트. 안양과학대학교 오세요. 안양과학대학교 게릴라 콘서트. 안녕하세요, 안양 시민 여러분. 땡겨주세요. 2003년 새롭게 시작하는 게릴라 콘서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들 계셔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B 나와주세요. 네, 헤드폰을 벗기시고요.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예, 많이 긴장되고요. 우선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못 봤지만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강한 패기로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를 가졌고요.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까 사실은 많이 자신감도 있었고 또 저희 가족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지금은 단 한 분이라도 아니면 단 몇 분이라도 와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게릴라 콘서트라는 것이 우리 약속한 사람의 명수를 채우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콘서트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대가 철수한다 해도 그냥 맨 땅 위에서라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 예. 성공일 것 같습니까? 실패일 것 같습니까? 사실 그냥 진실되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가수 B라는 것보다는 정말 아버님, 어머님들의 자식으로서 또 오빠 같은 마음, 동생 같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 팀에서는 5천 명의 목표를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B씨는 6천 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솔직하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천 명으로 하시겠습니까? 5천 명으로 하시겠습니까? 6천 명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예. 반지를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뭐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네.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길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 어머님한테 한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계실 때는 제가 많이 효도를 못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무언가를 해드릴 여건이 되니까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제가 원망스럽고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지금쯤 아마 웃으면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과연 2003년 첫 번째 펼쳐지는 게릴라 콘서트입니다. 빛이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자, 안대를 풀어주세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죠? 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사람들 모두 모여서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외롭고 슬펐던 날 너무 많지만 오늘만은 이렇게 노래 불러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비가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이 이쁜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자, 6천 명에 도전합니다.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신인이고요. 자리는 6천석이 깔려져 있죠. 몇 분이 오셨는지 전광판 숫자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숫자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자리 7. 자, 10자리죠. 387.
5,387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387명 분이라는 이 본인들이 모여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5,387명. 편안한 성공보다는 아름다운 도전을 택했던 비. 21살 청년 비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